이것이 진짜다. 리, 얼, 토, 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드레지 MC 김화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드레지 MC 백마장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네. 바로 리얼 토크. 정말 막 던지는 질문들. 막 얘기하시는 그런 정말 리얼한 그런 이야기들. 네, 무작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들인데요. 네. 자, 오늘도 막 던져보겠습니다. 막 던져보세요, 먼저. 네, 첫 번째 질문, 녹수부장님. 네. 전보기 싫은 사람. 전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전보기 싫은 사람. 많지. 너무 많아요. 아, 제가 무당인데 자기도 네. 무당이면서 속이고 와요. 어, 맞아. 그리고 외동제자들, 나이 먹으신 서른 선생님들. 네. 아니, 와가지고 뭐가 좀 답답한데 아이고 제자 어쩌고 이렇게 놀러와서 그럼 얼마나 좋아. 네네. 어머 내 손 딱 떨고 와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싹 하면 모를까봐. 아. 네. 애기들 와가지고 간 봐요. 싫다 싫다.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그럴 때 참 전보기 싫어. 호통을 쳐도 안 되고. 네네. 예? 네. 그럴 땐 너무 얄미운 거 있죠. 점 잘 보나 못 보나 뜨러울 적에. 저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점사비를 깎아달라는 분은 없나요? 있죠. 같은 무당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럴 때는 보고도 흐뭇했었어. 아유 나 혼자 볼 거야. 나 만 원. 그래서 알았어요. 아, 할머니. 만 원. 아들 건데 내가 딱 만 원 하나만 더 보면 안 될까? 그러세요. 나이가 80이신데 뭘 볼 거냐고. 맞아요. 동네 분인데서 알았어요. 봤더니 아유 우리 딸이 걱정이 돼서 총 자식이 12명이 나왔어. 어머머. 3만 원에. 3만 원에 12명이요? 3만 원에. 근데 가구도 참 흐뭇했던 거는 네네. 할머니가 귀여웠어요. 아~ 이렇게 점을 보고 싶어 내가 돈을 많이 점사를 많이 안 내도 네네네. 좀 즐겁고 기억에 남는 점사도 있고요. 네. 근데 와서 간 보고 뜻 보고 네. 저 가르쳐요. 막 눈싸움 해가면서 우린 더 성질 나서 콕콕 쥐어박지. 그러니까 더 영한 소리를 해줘. 네네네. 콕콕 찍어내가지고 네네네. 정말 점 보기 싫어요 그런 네네. 사람들. 네네. 무속인 선생님들 혹시 답답해서 무속인 찾아가더라도 네. 그냥 까놓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감 보세요. 감 보지 마세요. 네, 감 보지 마세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 고를까요? 네.